5세트 레펜스 선수와 마밍캄 선수입니다. 자, 5세트 가져간 팀이 일단은 1점 확보예요. 승점. 뱅크샷 성공하면서 골반발. 마밍캄. 자, 이 뱅크샷이 4세트의 마지막에 보여줬다면은, 자, 빗개치기 얇게 출발했던 그 과정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뱅크샷 한번 갔었어야 돼요. 3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조금은 끌림이 전달돼야 되는데. 마밍캄 각도 볼까요? 들어가죠? 성공합니다. 첫 번째 이닝 석점째 뽑아냅니다. 아, 잘 돌렸네요, 옆으로. 키스를 빼기 위해서 조금은 얇은 두께, 그러나 분리각을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끌림을 잘 전달했습니다. 바깥 돌리기. 네, 조금 길게 형성되는데. 깊게 들어갑니다. 성공. 이렇게 선수들이 항상 이 복식 경기, 네. 자, 스쿼트 경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과정이 지금 이 개인전은 계속해서 내 리듬을 타서 그렇죠. 흐름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나 복식 경기는 끊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쿼트 경기가 상당히 컨디션 유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미캄. 자, 되돌리기 같지만은 내수구의 힘이 약하면서 하지만 마밍캄 선수가 넉점을 뽑아내면서 출발합니다. 밀접과 살짝 두껍게 네. 맞으면서 내 힘을 모두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돌아서네요, 마밍캄. 4대 0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켈렌 터카, 레펜스 선수의 첫 번째 이닝입니다. 회전력을 다 주고 빗개치기 길게 대회전. 네. 돌려서 키스만 안 나면은. 키스 피했어요. 네. 득점. 레펜스 선수 첫 번째 이닝부터 득점 뽑아냅니다. 자, 모든 공격권에 이 키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지만은 특히 이 대회전은 더더욱 키스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상단 끝까지 내수구를 진입시켜야 돼요. 돌려서 네. 오 떨어지지 않네요. 네. 보셨다시피 내수구가 코너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네. 조금 스트로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놀라는 표정의 네. 조금 더 앞에 도달하고 말았어요. 레펜스. 네. 짧게 떨어졌었던 샷이었고요. 이제 다시 또 마빈캄입니다. 두께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빈캄. 빠르게 스트로크. 아, 좋은 코너에 집어넣네요. 두 번째 이닝에서도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스코어 5대1. 완벽한 일접구 두께와 그러나요? 살짝 찍어치는 그 느낌 잘 살렸습니다. 지금 또 제이 적구가 코너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올라오는데 빠져나가네요. 네, 살짝 끌림이 강했던 안으로 길게 했는데. 스코어는 5대1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닝 넉점, 두 번째 이닝 한 점. 이제는 뭐 선수들이 빠지면 무조건 밀접구와 이 빨간 공과 내수구의 위치 설정을 완벽하게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수비적인 부분도 잘 염두에 두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어떤 걸 생각하실까요? 아, 원뱅크 하얀 볼을 인접구로 걸어서, 네. 자, 원뱅크로 가려고 했지만은, 조금 계산 착오가 나오면서, 실수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민캄. 첫 이닝, 두 번째 이닝 모두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마민캄이거든요. 자, 찬스가 왔어요. 바깥 돌리기 성공입니다. 바깥 돌리기로 또 한 번 득점 만들어냅니다. 지금 물론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세트 초반 마민캄 선수 공타는 없습니다. 매 이닝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마민캄 선수가 실수했을 때 수비적인 부분이 잘 적용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수비가 잘 연결되면서 레펜 선수의 실수 나오고 조금 더 또 편한 배치 또 받고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고 있는 마민카. 자, 이번에도 좋아요. 득점. 7대 1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안으로 작게 또한 빠지면 또 어느 정도 수비도 생각한 최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으로 돌리기 성공. 빗개치기 길게 한번 갈 겁니다. 장축으로 이동. 여기서 회전. 자! 성공하네요. 또 한번 비기닝을 뽑아냅니다. 네. 이렇게 아, 길게 좋네요. 출발하는 이 빗개치기가. 예. 자. 원쿠션에서의 내 이 당점 이 변화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잘 찾아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키스 이번에는 피하지 못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어떤 빼면 부분 때문이신가요? 지금 득점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지금 배치예요. 네. 이거는 완벽하게 마미카움 선수의 두께 실수입니다. 그러게요. 아, 본인도 좀 아쉬워하네요. 이런 걸 실수를 하다니. 그렇죠. 조금 급했을까요? 그렇죠. 8대 1인데요.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경기력이 자, 3쿠션 경기는 키스라는 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한 번 더 쉬워도 생각해야 돼요. 돌려서 득점. 네. 자, 빗개치기 키스도 빼고 네. 완벽함을 자아냅니다. 레펜스의 득점입니다. 조금씩 따라 붙어야 되는 레펜스. 6점의 격차. 횡단. 자, 힘이 빠지면 내려가요. 들어가네. 까다로운 횡단 샷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만큼 좋은 선수들을 보면은 상대의 실수를 바로 본인에게는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살짝 내 수구의 컨트롤이 필요한 비록 끊어서 치지만은 마지막 3쿠션은 자, 아래 포인트에 2포인트에 도달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야, 각도를 만들어내네요. 레펜스 또다시 득점. 네. 이번 세트 처음으로 비기닝을 만들어낸 레펜스 선수입니다. 자, 끝까지 침착함을 잘 유지하고 있는 레펜스 선수. 아, 좋네요. 네. 오른쪽으로 돌려서 득점.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 그렇죠. 아, 그렇죠. 빨간 공 선택하기 원뱅크 걸어서 얇게 갈 수도 있지만은 정말 어려운 두께예요. 그리고 빗개치기로 가기에도 자 하얀 공 멀리 있는 하얀 공을 조금 부드럽게 안으로 길게 한번 가보면 어떠나.
득점이 안 되면 또 한 번에 수비적인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대로 가네요, 라펜스. 본인의 판단을 믿습니다. 자, 빗개치기로 갔는데. 자, 여기서 키스는 피했어요. 그리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야, 이 어려운 사슬 성공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잘했다는 부분은 분명히 키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 키스의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잡아냈습니다. 여기서도 빠졌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공격은 올림픽으로 따지면 금메달감입니다. 어느새 8대5가 됐습니다. 자, 조금은 끌렸어요. 아, 어렵죠. 자, 투쿠션이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씩 이렇게 끌릴 때가 있거든요. 네. 자, 약간의 집중력 부족했던 레펜스. 뱅크샷을 노립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성공. 완벽한 계산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작은 실수 하나가 또 이렇게 혼전을 만들어냅니다. 상대에서 추격해오자 다시 또 달아나는 두 점을 만든 마밍캄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력 정말 좋네요. 공타가 없습니다. 네. 얇게 바깥으로 돌려서 다시 또 득점. 마밍캄 석점째. 이렇게 되면 레펜스 선수 마음이 좀 급해지겠어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이닝, 첫 이닝에 이어서 모두 지금 빅이닝 만들고 있습니다. 4라운드 4세트에서의 작은 실수를 5세트에서 바로 만회합니다. 옆돌리기 포지션 깔끔해요. 타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네. 득점합니다. 4이닝 4득점.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한번 3뱅크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마밍캄 선수의 3뱅크는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49.3이 떨어져야 됩니다. 밀려서 자, 50이 떨어졌어요. 3쿠션에. 자, 뭔가 이 숫자 놀이는 아니지만은 네. 정확한 시스템에 의한 이 공격법. 자,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큐끝이 길게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에 격차를 다시 또 벌려놓은 상황이고요. 7점의 차이입니다. 자, 이번 5세트 또한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가능하죠? 네. 성공. 한 점 한 점 따라붙고 있는 레펜스 선수입니다. 조금은 많은 두께 그리고 내 수구의 스피드로 의한 분리각 잘 만들어냈고. 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항상 선수들은 이 접전으로 경기가 전개될 때 작은 실수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짧게인데 여기서 각도 볼까요? 조금은 밀렸나요? 와, 들어가질 않네요. 네. 약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족함은 지금 이 결과를 낳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상대방 공, 하얀 공은 정확하게 위쪽 상단에 그리고 빠졌을 때 내 공과 빨간 공 친하게 지냅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아쉬워하는 레펜스 선수였습니다. 자, 맞대응 할 거예요. 마밍캄 선수의 자,
자, 한번 역시나 보시죠. 네. 그대로 수비적으로 또 예, 갖다 놓습니다. 네. 본인의 수구와 제2적구는 비슷하게 남겨두고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가깝게. 자, 그리고 상대방 수구는 아주 멀리 보내버립니다. 모이면 강해지죠. 그렇죠. 힘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기회를 엿보는 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마민캄 선수 처음으로 공타가 나왔는데 수비적인 접근이었고요. 자, 이제는 마땅히 수비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이 없어요. 자, 오, 성공 공격 하나요. 공격으로 갑니다. 야, 지금 이것은 1초과 거리가 멀었는데 완벽하게 지금 두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선수라는 겁니다. 야, 여기서 회전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를 받는 거는 레펜 선수가 아니고 마미캄 선수예요. 그러네요. 완벽하게 수비가 성립됐다고 생각한 부분을 레펜 선수가 이렇게 가볍게 풀어냅니다. 아름다운 샷을 구사했습니다. 타임아웃 요청. 자, 강동 선수는 분명히 원뱅크 넣어서 자 당점을 상단을 준다면은 강해야 돼요. 네. 그리고 회전력을 많이 줘도 돼요. 지금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할 겁니다. 자, 상단 이야기했죠. 그리고 강하게 팔로 길게 가라고. 자, 여기서 제 의견과 맞다면은 저와 강동 선수 같은 생각. 네. 지금 제스처로 봐서는 길게 해야 된다. 짧게 치면 안 된다. 스트로크를 짧게 가지 말고 롱으로. 롱 스트로크. 아, 진짜? 근데 혹시나 하니까 원투? 파이팅! 성공하게 되면 추격의 발판이 정말 마련이 될 텐데. 그렇죠. 자, 여기서 관건은 당점을 상단을 줘야 된다는 부분. 아, 어떻게 레펜 선수가 알아들었어요. 네. 상단 들어갑니다. 강하게. 자, 이거는 맞질 않네요. 아, 지금 벤치 타임아웃 이후의 공격이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레펜 선수의 실수예요. 네. 더 많은 두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자, 여기서 바로 키스가 날 정도의 두께를 설정했다는 부분은 정말 아쉬운 부분이 나와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원뱅크에 대한 이 조합은 조금 더 유럽 선수들보다 낫거든요. 수구의 변화 그리고 나오는 각도 이런 조절법들은 조금 더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등합니다. 오, 그런데 여기서 마메카미 옆돌리기 실패해요. 야, 두 선수 너무 경기를 재밌게 합니다. 네.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지금 길게 내 수구 찾아갔는데 자, 이번 뱅크샷 성공한다면은 다음 배치 또한 엄청난 배치를 제공받을 겁니다. 그러면 추격 가시권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자, 35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쿠션 5 쿠션 밀리네요. 여전히 12대 7입니다. 레펜스. 자, 방금 이 1적구와 2적구 각도가 조금은 편한 두께는 아니었어요. 자, 살짝 많이 맞아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대 7입니다. 자, 얇게 갔어요. 이번엔 가능할 듯 보입니다. 성공. 13대 7까지 이제 두 점 남겨두고 있는 마민캄입니다. 얇은 두께를 사용해서 살짝 찍어치는 그 느낌을 끝까지 전달 잘했어요. 조금만 두꺼웠어도 1, 2적구가 키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만들어냈고 다음 포지션 바깥 돌리기 편안합니다. 네. 바깥으로 돌리고요. 들어오질 않았어요. 자, 득점 위주의 강한 스트로크 사용해서 바깥으로 갔는데 정말 찾아가지 말아야 할 외방수. 자, 외기를 찾아갔어요.
이렇게만 안 들어가면은 절대 안 빠지는 바깥돌리기거든요. 여기서 와. 야, 정말 이 장축 쪽으로 길게 가면서 결국은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뒤쪽에서도 지금 결국 타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 이제 바깥 돌리기 어렵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야. 이렇게 가면은 절대 빠질 데가 없어요. 지금처럼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길게든 짧게든 모두 가능한 포지션. 그렇죠. 레펜스는 어찌 보면 마밍캄 선수가 한 번 찬스를 준 거예요. 그 찬스를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비기닝 만들지 못하고 빠르게 공격 끝나게 되면 신한금융투자 쪽으로 조금 기울게 됩니다. 그렇죠. 원뱅크 넣어서 갈 것 같은데요. 오, 바로 바깥 돌리기인가요? 아, 그렇죠. 자, 원뱅크로 가지 않고 네. 하얀 공 1접근을 먼저 맞췄습니다. 13대 9 차근차근 풀어나갑니다. 여기서 그러네요. 네. 쿠션 대신 수구 먼저 타격한 이후에 컨택한 이후에 내려옵니다. 그만큼 1점 1점 소중히 지금 득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레펜스 선수는 한 번에 두 점짜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차근차근히 본인의 공격을 길게 이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미캄 선수에게 기회를 안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대회전 키스 했고요. 이 공은 빠질 수 없죠. 득점합니다. 세 번의 공격 모두 성공. 13대 3 격차를 좁힙니다. 레펜스 선수가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강렬하게 몸을 쓰는 거는 네. 참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스코어가 정말 절실함을 표현한 몸동작이었습니다. 좋네요. 안으로 장축 그리고 내려옵니다. 다시 또 득점. 넉 점차를 이번 일곱 번째 이닝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득점은 됐지만은 이재코가 얇게 맞으면서 자 내 수구가 단쿠션에 근접해 버렸어요. 아 그만큼 원뱅크 걸어치기가 쉽지 않아요. 하얀 공 원뱅크 걸어서 길게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초이스를 바꾸죠. 네. 장장 장으로 가는 자 득점을 해야 돼요. 빠지게 되면은 또 뱅크샷 늘어지는데요. 뱅크샷이 나와요. 늘어집니다. 아 이번에 찬스를 좀 남겨두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이제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레펜스입니다. 조금 더 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뱅크샷 제공했습니다. 신중하게 각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성공하면 세트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평범하게 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출발 각도예요. 자, 그러나 아래쪽 오른쪽 코너에 정말 맥시멈 회전 그리고 부드럽게 깊숙이 집어넣어준다면 나올 수도 있어요. 가네요. 그 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봅니다. 빠르면 안 돼요. 너무 빠르면 안 돼요. 자, 회전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하단 당점 7시 당점에 자 조금은 약해요. 아 그러네요. 조금만 더 강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은 득점 올리는 데 실패합니다. 네. 안돼 확실히 어려운 샷이긴 했어요. 그렇죠. 자, 세운 것까지는 좋아요. 살짝 스커트를 이용해서. 그러나 힘이 약하면은 마지막 쿠션에서 뻗어오는 힘이 또 좁혀지기 때문에. 네. 자, 그 과정을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경기 모릅니다. 여기서 득점 풀어내게 되면 레펜스 선수도. 자,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투뱅크예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빠져나가고 맙니다. 이렇게 좁은 각도에서 투뱅크. 회전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결과적으로는 힘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원쿠션 설정은 맞았으나
너무 강하다 보니까 회전력이 아... 조금 전달이 부족했어요. 부드럽게 가도 되는데 역시 마지막에 이 스코어에 도달하는 두 선수의 조급함은 어쩔 수 없네요. 원 쿠션. 자, 원 쿠션. 원 쿠션. 득점합니다. 이렇게 세트 끝. 마민캄 선수가 어려운 경기 끝에 결국은 이번 세트 가져갑니다. 네. 자, 그렇게 좋았던 경기를 두 선수 모두 좋았지만은 조금 흔들린 모습이 보였던 레펜 선수의 그 과정에서 마민캄 선수의 이 침착함이 5세트를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신한 알파스가 세트 스코어 3대2로 앞서갑니다.